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진짜 날씨 너무 덥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쁜 꽃 보여주는 우리 삼목동이들 목베고니아와 캔디플라워예요. 너무 더운데도 이렇게 예쁜 색감의 꽃들 피워주고 있어서 너무 기특해서 제가 영상 찍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요. 제가 본론은 이쁜 선물 보내주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아, 우연치 않게 저에게 또 귀한 선물을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참 귀한 금땡이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잘 키우지는 못해요. 그래도 보내주신 마음을 제가 기꺼이 받아서 예쁘게 잘 키워보겠습니다. 아, 마리아 금두 개가 저에게 왔는데요. 마리아 철학이 무너지는 영상을 보시고 그날 저녁에 마리아 금 받는 꿈을 꾸시라고 그 농담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꿈이 현실이 돼서 이렇게 저에게 진짜 총알 배송으로 도착했답니다. 아, 목소리가 이렇거나 말았거나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없죠, 그죠? 이렇게 오면서 입장 하나 떨어졌지만은 얘도 이 꽂이가 되려나 제가 또 기도를 해봅니다. 이렇게 하나는 분채로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하나는 또 이렇게 예쁜 분을 또 챙겨서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에다가 제가 심어볼게요. 우선 아래쪽에는 제가 난석을 충분히 깔았어요. 배수층으로 난석을 깔았고, 그다음에 제가 배합토, 다육 배합토를 제가 미리 넣어놨습니다. 이 아이들을 풀어놓고 오래 기다리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준비를 다 해놓고 이 아이를 풀어서 바로 심어줍니다. 얘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뿌리 닿는 부분에는 상토를 조금 한 꼬집 넣어서 얘가 뿌리 잘 내릴 수 있도록 제가 상토를 좀 넣었습니다. 아, 저도 영원한 국민파라. 이런 귀한 금땡이들은 조금 제가 아마 드리지도 않고 우연히 기회 돼서 들어오면 그 아이 키우고 그랬었는데요. 또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까 정성껏 키워봐야 되겠죠. 지금 여름이라 조금 염려는 되지만 그래도 제일 통풍 잘 되고 금땡이니까 방근을 자리 좋은 최고의 자리를 배치를 해서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분채로 보내주셨으니까 제가 그냥 부담 없이 키울 수 있겠는데요. 이 아이는 아직도 여리여리하고 뿌리는 있어요.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아이예요. 금이 얼마나 선명하게 들었는지 너무너무 예뻐요. 어리지만 예쁜 아이예요. 제가 금땡이 경험이 별로 없어요. 뭐 국민 금땡이들은 가끔 키워봤지만 지금 몇개뭐 정도 키우고 있기도 하지만 따로 금이라고 제가 막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키우는 재미에 이것저것 키워보고 있어요. 제가 다육볼 아주 미세한 부드러운 다육볼이 마침 있어요. 제가 이 다육볼은 잘안 쓰거든요. 안 쓰는데 여기 귀한 아이라 이 다육볼로 마감을 해주네요. 얘 다육볼이 작은 다육볼들은
부드럽더라고요. 그렇게 여리고 귀한 아이들에게 상처 입히지 않고 그냥 부드러운 뭐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좋은 것 같아요. 이 다육볼도 제가 산 것이 아니고 언젠가 이벤트에서 받아둔 다육볼이고 한 두어 번 쓰고 남았던 건데요. 또 이렇게 쓸 기회가 생기네요. 이렇게 동그란 분에 심어주니까 더 예쁘죠? 사랑스럽죠? 아, 손이 덜덜 떨려서 제가 막 모래가 옆으로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머리도 빼내주고, 또 예쁘니 동굴에서 가장자리 쪽으로 흙이 좀더잘 들어가도록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뿌리와 흙에 틈이 많이 생기면 애들 뿌리 내리기에 조금 힘이 들겠죠. 최대한 흙과 뿌리가 밀착이, 공기층 없이 밀착이 되어 있으면 뿌리도 빨리 내리고 아이들이 덜 힘들 것 같죠. 예쁘죠? 이렇게 심었어요. 심었으니까, 또 옆에, 잎 떨어진 아이 두 아이는 같이 옆에 두고 지켜봐야 되겠어요. 잎까지, 잎꽂이 되면 너무 좋겠는데요. 뭐, 귀한 금땡이가 저희 집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좀 부담이 되지만, 보내주신 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아가지고.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한번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